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봉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벌통 앞에 잠깐 앉아봤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기서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벌을 축소해서 길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고 그렇게 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의 이 양봉에 대해서 용어가 꿀벌 용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생소합니다. 좀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취미 양봉이나 이제 보호 양봉으로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용어 자체부터 뭐 잠깐만 들으면 다 아는 용어지만 보면 아는 용어지만 그래도 처음 들으면 생소합니다. 뭐 양봉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이제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죠. 농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양봉에 대해서 축소해서 벌을 키워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벌을 이제 그 축소하라는 얘기는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줄이라. 그대로. 축소는 뭐, 이제, 한문 한자에서, 그런 용어지만은, 줄이라는 얘기, 벌을 줄여서, 왜 그러냐. 지금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 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 자기네들 체온 유지해 가면서, 이 기온이 떨어질수록 벌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기네들 여러 마리가 있어야,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축소, 줄여서 키우라. 이건데 오늘 그 줄여서 축소하라는 걸 직접 그 용어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축소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통이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인데 8월 9일 날 분봉 나간 걸 받아서 두 장 벌을 받아와서 엊그제 내검하면서 이 벌을 마침 내검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왕 없는 게 다섯 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산란장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여왕이 네 통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통은 여왕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산란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검하다 보니까 한 통이 산란을 안 하고 여왕도 없고 벌이 형편없고 잠시만요. 왕벌이 왔습니다. 향수 말벌 왔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어디 갔나? 아, 여기 왔네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 매미채로 장수 말벌. 장수 말벌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옵니다. 영상 찍다가 말고 장수 말벌 잡네요. 야, 이거 장수 말벌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오긴 오는데 잘 많이 안 오고 아침 저녁으로 이른 아침 하고 저녁 때 말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이거 잡았죠? 예, 장수 말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크진 않는데 뒤가 몸뚱아리가 잘라 나갔네요. 자, 요거를 이따가 제가 또 잠깐 찍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저 뭐야 쥐찐득이에 요 붙여서 여러분, 장수 말벌은 잡아서 짓진득에 붙여가지고, 또 영상을 또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축소시키는 방법을 제가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처음 접하시고 앞으로 벌을 하시려고 그러고 양봉을 하시려고 그러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축소시키는 거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이게 되는 거지. 예, 안 보아가지고는 말로 아무리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벌을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싶죠. 이게 설탕포대입니다. 설탕포대 버리지 말고 월동 들어갈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죠. 네. 다른 데서 여왕 없는 월통이 있어서 거기서 일단 여기 두 장 있었는데 석장을 가져와서 그날 한 장 털고 두 장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넉 장이 됐는데요. 오늘 이거를 한 장 정도 더 축소시켜줘야 됩니다. 축소.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자, 벌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제가 합봉제를 뿌려서 합봉을 시켰거든요. 무조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쪽은, 앞쪽은 아마 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용도 해줬는데 다 먹었네요, 벌써. 여기는 이렇게 남겨두고 요걸 털을까? 잘 보고, 예. 꿀 없고, 뭐 저런 걸 털어주면 돼요. 꿀 없고, 헌소비를 털어내도 되고요. 야, 분봉은 잘 나가고 있는 엊그제 봤죠? 여왕도 표시를 해줬는데, 예. 이거, 이제, 한 장을 꺼내줘야 되겠네요. 아, 그제, 아, 석장 그대로 다 넣어줬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제 두 장 있는 이 통에 원래 두 장 벌에 석장 그대로 다 옮겨줬네요. 그런데 털어내겠습니다. 오늘 두 장을. 두 장을 털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털고요. 이렇게 솔로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이 털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털어버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요. 또 이거 놔두고 이제 이쪽에 그 한 장을 여기에 먹이도, 어, 모기가 좀 있네요, 이거는. 다른데 모기가, 모기를 이걸 털어내고 일단 모기를 좀 더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털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축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장에, 거의 얼추 이제 꽉 차겠죠. 그리고 사양을 보니까 먹이가 별로 없네요. 사양을 조금 더 해주고요. 반통, 3분의 1통만 채우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바로 줬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축소입니다. 이것이 축소입니다. 축소. 네, 비닐 여기 공기통 내비두고요. 이렇게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축소라는 게 벌을 말 그대로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 줄이는 거고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 번만 보면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나무벌통이니까 장판 덮어주고요. 비 오면은 벌통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봉장에 이렇게 벌통을 놓잖아요. 그럼 저희 보세요. 여기 파이프가 있잖아요. 25mm. 25mm 파이프를 뒤에다가 이렇게 다 대놨습니다. 대놨는데, 이걸 왜 뒤를 높였냐 하면은,
딜을 높이는 이유는요, 예, 이걸 비가 오면은 이쪽이 만약에 앞쪽이 높으면은요, 소비 쪽이 높으면은 빗물이 들어갑니다, 벌통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이게 파이프를 다 대서 살짝 높여줬습니다. 뒤를 들어줬습니다, 살짝. 예,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벌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 실제로 줄이는 방법을, 예, 뭐 별건 아니지만 보시면 아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과감하게 그렇게 그냥 털고 벌 덜 붙고 또 꿀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산란 안 해놓은 걸 털어내야 된다. 산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산란 안 한 걸 털어내야 됩니다. 예, 벌 별로 없고, 예, 산란 별 안 한 거 이런 걸 털어내야 됩니다. 예, 산란장을 털어내면 안 되겠죠. 오히려 해가 되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